자, 2월 달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함께 귀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을 영어로 February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Februa라고 하는 옛날 로마 사람들의 무슨 전통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2월 달에 보름날이 되면 페브루아라고 하는 예식을 벌이는데 불을 가지고 했다니까 뭔가를 태우고 했던 그런 정화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브루얼이라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2월 달의 보름이라 우리 정월 대보름이 바로 이때 해당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정월 대보름에 마을마다 뒷동산에도 펼치던 지불놀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른들은 볏짚단으로 저렇게 큰 달집을 만들어서 달집을 태웠고 아이들은 깡통을 주워다가 깡통에 구멍을 막 내고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 안에 불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서 보름달 밤에 논에다가 불도 붙이고 논두렁에 불도 붙이고 그랬던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왜 지불놀이였을까?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서식하던 지가 도망가라 뭐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저걸 하면서 해충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하지 않으면 그 해에 농사할 때 병충해가 상당히 심해진다. 그래서 저걸 했다는 그런 그 선조들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금지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애들이 이러고 놀더라고요. 절대로 불나지 않는 불을 아무튼 이렇게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2월달은 봄으로 건너가는 우리는 입춘도 있어서 입춘, 봄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봄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절기를 맞게 되는데 바라기는 영혼의 지불놀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삶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해충들, 영적인 해충들 또 지난 주일에 보셨던 우리 안에 있는 악령들 이런 것들을 다 깔끔하게 청소하고 새 봄으로 건너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자주 설교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두 명의 저자가 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세 명의 저자가 있을 거다. 근데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일치하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한 분이 지었을 거다. 그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에 상황이 3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혹은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고 치유되는 것을 예언으로 약속받는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황이죠. 포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갇힌 삶이 되고 또 가족끼리 서로 헤어졌으니까 찢겨지고 흩어진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가고 낯선 이방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모로 지친 삶일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포로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출발,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힌 상황, 이게 3000년 전에 유대 민족만 겪었던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갇혀서 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뭐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지를 못하는 걸 다시금 느껴요.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저도 과학의 발전을 신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해서 휴먼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너를 만났다, 뭐 시즌2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섯 남매를 낳고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4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섯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거예요. 홀로 키우면서 할 수 있는 한 엄마의 빈자리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굉장히 이쁘고 또 이 분들이 연애할 때에 뭐 그런 메모도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곰살맞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오빠의 코트의 두 번째 단추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보내요. 왜 두 번째 단추냐,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의 심장 소리를 늘 들을 수 있잖아, 뭐 이런 아주 막 닭살 돋는 그런. 근데 그러니까 MBC가 인공지능하고 가상현실을 다 동원해서 죽은 그 아내를 가상현실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전에 뭐 녹화를 해놨다든지 이런 것 속에서 죽은 부인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모습을 다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을 보는 안경을 쓰고 직접 만나서 포옹도 하고 이렇게 손도 잡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여보 힘들었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손끝이 막 떨리면서 진짜로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보니까 엠넷이라고 하는 음악 방송에서, 저도 좋아하는 그룹이었습니다만 거북이라고 하는 혼성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혼성 그룹의 리더가 남자였는데 그분이 12년 전에 역시 무슨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굉장히 아쉬워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년이 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복원시키자, 그래서 옛날 거북이처럼 그렇게 노래하게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 거를 녹화한 거를 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복원시켜서 그 사람이 새로운 노래를 자기 목소리로 하도록 만들어서 세 명이 함께 노래 부르는 거가 있고, 그 앞에 어머니도 와 계시고 형님도 와 계시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살아온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이런 정도로 아마 이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다, 이별이 너무 안타깝다,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보면 좋겠고 목소리도 듣고 싶다, 이러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상당 부분 위로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한 모든 과학기술이 개발됐지만 최소한 우리 삶에서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주 이게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손가락을 막 집어뜯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하는 말이, 내가 저 엘리베이터를 오늘은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갇히면 이 사람은 막 불안해서 막 쓰러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온전한 정신으로 다시 내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마음속에 심호흡하고 정신만 먹고 또 간절하게 결단하고 뭐 이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과학과 의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상태에서 공황장애 하나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발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의학은 우리 인체의 5%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치매도 극복이 안 되고 암도 극복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물론 나중엔 다 극복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겪는 불안과 공포의 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세지고, 이런 것이 오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제2이사야가 이런 그 제2이사야도 이제 유다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별천지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큰 신전들이 막 전국에 천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고 학문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참성술 모여서 1년이 360이라는 거 이미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실체를 보면서 제2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해도 그게 소년, 아주 푸릇푸릇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걔들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센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 이게 인간이 만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2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걸 실제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인류가 자랑하던 문명도 어느새에 사라졌던 것이 많고, 또 강대한 문명도 인류를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규모의 문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만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 내 인생의 목표, 또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공부, 이런 것들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구상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도 결국 그 자체로는 우리 스스로를 피곤으로 몰아넣고 곤비로 몰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제2이사야는 40장에서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그렇게 곧 시들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번 불면 다 사라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무의미하냐? 또 제2이사야는 그거는 아니다, 포로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면 포로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모든 실패, 피곤, 넘어짐 이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앙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우러러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다린다는 뜻, 간절한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접속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예배하고 그 옆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 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라,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일주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너무 길다, 일각이 여삼주다 이러면 뭐 해야 돼요? 그의 반 정도 되는 수요일쯤에 와서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그것도 너무 기다리기 힘들다 하면 새벽마다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안과 그리고 포로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그 한심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제2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나?
절망 속에서 주님이라면 이 절망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 얻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는 어떻게 된다는 건가?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부분이 하나님이 뭐 이런 새 힘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옛다 가져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것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Renew their strength.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새롭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 우리도 다 뭔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는 쓸데없으니까 그거 다 폐기시키고 내가 새로운 걸로 넣어줄게, 배터리 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이 보잘것없고 이 제약투성이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리뉴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오랜 질병으로 거동도 힘들고 활동에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지금 네 몸으로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믿음의 거장을 찾아서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님인 원주 기독병원을 창립하신 문창모 장로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분이 96세를 사셨는데요, 95세까지 당신이 하시던 문안과를 계속해서 진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95세 될 때 드디어 손이 떨려서 의료기기를 잡을 수 없고 혹시라도 환자가 다칠까 봐 스스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95세예요 95세 끝났구나 할 텐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떨리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하던 기도, 국제기도원협회라고 성경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손은 떨리지만 성경은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성경책 나눠주고 그 후배 장로에게, 무슨 장로, 손이 떨려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좋아, 이 성경 나눠주는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그 기쁨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늙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에게 용도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을 리뉴, 갱신시켜서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실패한 사업과 인간관계로 좌절에 빠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고개를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 힘이 없으면 눈이라도 치켜뜨고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분명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하나님 앞에 다 메뚜기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대접받는다, 우리 사업이 뭐 좀 된다 이러는 사람들, 소위 귀인이라고 그러죠. 그 귀인을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폐하시고 또 이 땅의 사사들, 사사들이라는 게 재판관들을 말해요. 사사들을 다 헛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들은 겨우 심기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여호와의 입김에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초계처럼 흩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고 뭐 얻고 어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아무리 교만스럽게 뻐기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입김 한번 불면은 그냥 흩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입김을 안 불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신히 목숨 붙이고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 기업이 뭐 위용 있다고, 내가 부동산을 얼마 가졌고 우리 가문이 이렇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자 그건 결국 겨우 살아가는 거, 간신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냥 흩어지는 거. 마틴 루트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의 찬송의 모토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우리 인생에 살 길도 열리고 승리하는 길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성가를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호주에 힐송 교회라는 게 있고 힐송 무슨 찬양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경배와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거기에 제프 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92년에 지은 복음성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주께 가오니, 이런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마 속으로 막 찬송이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1992년에 이 찬송을 제작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찬송이 아주 경배와 찬양 세계, 소위 크리스찬 세계에 아주 명곡이 됐습니다. 아주 대유행가가 됐죠. 근데 그렇게 명성을 떨치던 그해 가을에 갑자기 종적을 감춥니다. 왜 그랬냐 나중에 쭉 하고 하는데, 그때 나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써내는 이 찬송 가사하고 내 삶이 너무 불일치되고 나는 모든 것에 다 지쳐있었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차라리 가라 사라져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와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3, 4년을 그렇게 공백 기간으로 지내는데, 나중에 제가 이분이 공연하는 장면을 보니까 앞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 찬송을 지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제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첫 부분이 주께 가오니거든요. 영어로 하면 Lord, I come to you.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까지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힘을 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막 힘도 주시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처럼 막 솟아올라서 인생을 끝내주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묶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반 나 반,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참한 상태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나는 완전히 지쳐 있고, 나는 완전히 절망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Lord, you came to me. 주님, 당신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가사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지쳐 있을 때 나는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그러한 기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잡아 함께 가주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걷게 하셨다가 뛰게 하셨다가 날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분명해져요. 우리가 뭔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새 힘 받아 사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를 뛰게 하시고 나를 날게 하신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강건한 아무리 팔팔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힘 좋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들은 악령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대했지 않습니까? 그게 악령이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안타깝게도 그 악령은 우리 전부 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악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 차단시키고
너 굳이 하나님한테 안 가도 돼. 나한테 의지해. 뭐 이렇게 계속 길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영적인 세력이 다 악령하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아니어도 살 길이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가봤자 소용이 없어. 너 가진 게 없잖아.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들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령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얻은 게 아무리 많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땅땅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봤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 같은 거고, 겨우 내가 그냥 이 입김을 불지 않으니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주제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의 유일한 비결인 줄 알고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짜로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현실에 처해질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질병도 그렇고 사람관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 힘을 새롭게 하셔서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이라도 피곤한 이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력하고 무능한 이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교정해 주시고 고쳐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새로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